오늘 이슈는 방사능 오염수, 대니 태극기, 땡볕의 소주회사 직원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향토 소주 기업이다. 땡볕도 있어 거리에서 한 소주업체 직원들이 현수막에 전단지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경제 규제 조치로 시작된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해명에 나선 건데요. 최근 불매운동 대상은 패션 브랜드, 맥주, 생필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있어요. 지난달 일본 기업과 합작법인이 운영하는 유니클로의 매출은 최소 20% 이상 줄었고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일본 맥주 매출은 최대 62% 넘게 급감했습니다. 다이소와 쿠팡 같은 기업들은 일본 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투자했을 뿐 국내 기업이라고 해명하며 진땀을 흘려야 했고요. 해당 기업들은 국내 상품 비율이 높고 중소 가맹점도 많다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죠. 반대로 토종을 내세우며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국내 SPA 브랜드 탑10과 스파오, 네이업체 BYC의 매출은 날개를 달았고요. 국산 볼펜 브랜드 모나미는 태극기 무늬 패키지 등으로 광복절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죠. 이번 기회에 상품의 질만큼 대전 못 봤던 국내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는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기업들의 일본색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 대니 태극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갖고 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대니가 붙은 가로 263cm, 세로 180cm의 큰 태극기예요. 1886년부터 1890년까지 고종의 외교 고문이었던 오웬 대니는 청나라의 압력으로 파면돼 미국으로 돌아가였습니다. 그때 고종이 태극기를 대니에게 선물했고 보관해오던 가족과 후손들이 1981년 우리나라에 기증한 거죠. 흰색 광목 원단에 붉은색과 푸른색 천을 오려 바느질한 이 태극기 실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에 특별 전시를 여는데요. 오늘부터 21일까지 상설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30년 가까운 시간을 담고 있는 이 태극기 진짜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혹시 보신 분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IAEA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전의 실태를 조사한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가 바다에 흘려보내면 위험한 수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주변 주민들은 물론 연안 수산물도 방사능으로 오염돼 일본도 타격을 입겠지만 가까운 우리나라의 애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킬 해양연구소 시뮬레이션을 보면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는 불과 200여일 만에 제주를 거쳐 동해로 들어왔는데요. 이후 태평양으로 퍼지면서 약 5-6년 후 북미 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됐어요. 동해에 유입될 경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이 절반으로 주는 기간은 약 30년, 해양생물에 추적될 경우 우려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작년 가을부터 일본 측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을 문의했지만 일본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죠. 전 세계를 오염시키는 반인류적 행위인 만큼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IAEA 역시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방사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은 잘 지내셨나요? 저는 내일도 또 오니까요. 1사F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